내년 30살이니까 정당이 성립되면서부터 청년 선거대 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딱 30주년이니까는 저 원래 청년 세대는 이제 20, 30대는 20, 30세대는 젊은 세대 아니겠죠? 그래요.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온 우리 청년 선거대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수 한 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가 좀 꽉 찼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너나 할 것도 없이, 아이들부터 노인 세대 이르기까지 너무나 또 정말 힘들고 화폭이 지내, 정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년을 맞는 분들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후 걱정 때문에 힘들고, 이들의, 이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는 끼인 세대라고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택하게 생각하면서 자식들로부터는 자기들은 부모님 다 떠받들고 자식들 키우고 자기들은 자식들로부터 그렇게 대접받지 못할 세대, 그 끼인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또 힘들고, 청년들은 요즘에 2030 보통 그 3포 세대라고 해요. 3포 세대. 그죠? 3포가 뭐야? 열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3포 세대라고 하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펄펄 뛰면서 살아가는 그 시기에 정말 그 취업 전선에 내몰리고 청년 시절이 심각하고,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정당의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 역설적으로. 여기 꽉 차지 못한 것이 많은 교우분들이 관심이 없어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 아닐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여유가 없이 쉽게 내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을 내보내고,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현대 청년들의 모습이 내일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청년들한테 투자를 하고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쫓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 연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성당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 마음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각 세대가, 여기 어머니 세대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청년들 있고 다 함께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장난 없이라고 하죠. 네, 다음으로는 네, 마리아님에 대한 곡을 세 곡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작곡자는 성 베네딕토